각종 스포츠 예능에서 맡았던 역할 뭡니까? 네, 정답은 해설위원. 아니 근데 진짜 해설위원처럼 예. 정말 설명을 해설을 잘해 주십니다. 해설도 잘하지만 예. 이 톤 자체가 네.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것만 맞아요. 그런 말이에요.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예.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말이 좀 빨라져요. 그러니까 아. 이게 사실 어차피 그 라이브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. 그러니까 제가 말은 드려도 눈이 빠르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가능해요. 아.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스포츠에 대한 네. 지식이 없으면 보더라도 잘 못하시잖아요. 그렇죠. 공부는 굉장히 많이 네. 하죠. 하게 되면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, 네. 그러니까 이게 애드립 같은 것도 네.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애드립이 안 나오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맡은 종목에 따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하긴 네. 하는데 예전에 저희 그 천하부자 야구단 했을 때도 네. 이병진 씨가 이제 해설위원 초창기에 네, 초창기에 해주셨는데 아, 정말 재밌었어요. 아, 재밌었어요. 네. 아, 언어의 마술사. 아, 아쉽죠. 예. 근데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정체기가 좀 있었어요. 제가 스스로. 왜냐하면 예. 지금도 저 포털에 저를 검색해 보면 네. 그 개그맨과 캐스터가 같이 붙어 있어요. 오~ 네, 그러니까 저, 아 진짜요? 지금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. 저 검색해 보십시오. 자 네. 이병진 씨 뭐 검색어도 좀 올려주십시오. 그러면 아, 겸사. 그 제가 그걸 네. 몇 번 이제 수정을 요구를 했었어요. 네. 아,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은 저를 뭐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르고 네. 캐스터인 줄 아는데 네. 왜 올림픽이나 월드컵 저 그때만 되면 안 하냐 이거예요. 아~ 왜 중요한 스포츠라기는 안 하냐. 그때는 안 하냐. 네. 네. 아 그러니까 네. 좀 그런 좀 아이러니하네요. 진짜 캐스터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 이제 이 이병진 선배가 네. 여기 이제 K 본부의 네. 그 김성주 씨처럼 네. 그 캐스터로 해도 잘하거든요. 아 그리고 김성주 씨랑 하신 적도 있죠. 네. 잘 맞아요. 잘 아~ 맞아요. 네. 진짜 잘 맞아요. 잘 네. 어 진짜 근데 캐스터로 나오네. 네. 한번 고쳤는데 또. 직원이 바뀌면서 또 올렸나 봐요. 네. 녹색창 관계자 여러분들 네. 캐스터 아닙니다. 네. 네. 자, 정답자 좀 만나볼게요. 네, 정답자 두 분은요. 3726님 네. 그리고 이수정 씨 축하드립니다. 선물 네. 보내드릴게요. 자, 오답자도 빨리 좀 만나볼까요? 네, 오답자 제가 읽을까요? 네. 예, 2782님 척척박사. 아, 진짜 척척박사 맞아요. 네. 홍윤기 씨 야구여신. 야구여신. 이거 괜찮다. 매력적이에요. 야구여신 괜찮아. 네. 0526님 치어리더. 치어리더. 요런 거 좋아하시죠? 네, 좋아합니다. 이런 오답을 전 더 사랑해요. 알겠습니다. 자.